제가 총좀 있을 때 해보고 총좀 없는 것도 해봤는데 이렇게 반쪽짜리는 Is that true that you don't eat onion and garlic? 마늘 같은 경우는 불교 금지식으로 초기에 부다에서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늘이라든지 달래라든지 부추라든지 햄거 이런 거를 오신채라고 해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식으로 규정해 놨고요. 집단 생활,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 생활에 있어서 특정한 냄새가 그 사람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홀로 독신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음욕, 그래서 절제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Why do you eat only specific food? 모든 종교에는 다 금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는 히라베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경우는 뭐콩 같은 거를 안 먹었던 전통도 있고요. 지금 이슬람에서 할랄 아니면 뭐 돼지고기, 그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쇠고기를 안 먹는, 한국은 이제 대승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육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한 오신채 같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육식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Are you a vegetarian? 채식주의 전통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 전통처럼 건강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익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육류가 흔하지만 예전에 이 농경사회에서 육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검소함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승려들이 비싼 음식, 귀한 음식, 그다음에 남을 해치는 음식을 먹어서 되겠느냐,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금지식으로 점점 굳어지게 된 겁니다. 언거라는 것왜 하시는 거죠? 동남아나 아열대 기후, 인도 같은 데서는요, 우기라고 하는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기에는 한 3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고요. 그래서 어디 밖에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집중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는 꼭 우기는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 더울 때 3개월, 그걸 이제 한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울 때 3개월을 묶어서 그걸 동한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집중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y is your outfit different than monks from other Asian nations? 예, 한국 스님들도 원래는 인도하고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승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사라고 하는데요. 가사 색깔은 북방 쪽은 빨간색 계열, 붉은색 계열이고요. 남방은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나 더운 지역 사람들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가사만 입어도 착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동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춥기 때문에 안에 원래 입던 전통 복장을 입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가 먹이에요. 그래서 가장 싼 염료를 가지고 물을 들여서 쓰는 게 이런 회색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들이는 이유는 일단 집착을 버린다는 의미도 있고 천이 견고해지는 의미도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들면 좀더 천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때가 덜 탑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성이 겸해져 있는 거고, 색깔을 통해서 그 단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거죠.